안녕하세요, 캐서린입니다. 요즘 뜨거운 햇빛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 힘드시죠? 햇빛이 뜨거운 만큼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. 여러분들은 요즘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제약회사 프리미엄 태반 화장품 브랜드 보니앤제이에서 이 프라레세타 펌잉 선크림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께 그 리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태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돈태반 원료는 무균돼지 태반에서 혈액 성분과 호르몬 성분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나머지 부분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라고 해요. 다양한 동물성 태반 중 인체와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돈태반은 식품, 화장품, 미용 제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. 이 프라레세타 펌잉 선크림에도 태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. 프라레세타 펌잉 선크림은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촉촉하게 발리며 모든 피부 타입에 맞는 순한 선크림이에요. 이 선크림 안에는 프라세타, 즉 태반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강한 피부에 도움을 주고요. 이 선크림에는 판테놀, 베타인, 글리세린, 알라토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에 영양 공급 및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한 톤 밝아져 톤업 겸용으로도 사용 가능해요. 햇빛이 뜨거운 날에는 아침 메이크업 때 바른 자외선 차단제로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어서 중간에 덧발라줘야 하는데, 근데 이 파운데이션을 바른 상태로 덧바르면 밀리고 들뜨잖아요. 그런데 이 플라레세타 선크림은 산뜻하고 부드러워서 덧발라도 밀리거나 들뜨지 않는 점이 좋았어요. 이 들뜨지 않는 발림성을 원하시고 이 자외선 차단과 톤업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선크림이에요. 여러분,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첫 구독자 이벤트를 하게 되었어요. 감사하게도 보니앤제이에서 제 구독자 10분께 선물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요. 바로 오늘 리뷰한 이 프라레세타 펌잉 선크림이에요. 보니앤제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이벤트 진행 방법은 오늘 리뷰 영상 게시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 프라레세타 펌잉 선크림 리뷰를 보시고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10분을 선정할 건데요. 일주일 후에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고정 댓글로 선정된 10분을 발표해 드릴 거예요.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히 적어 놓겠습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요즘 무더위에 지치실 텐데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